죽을 땐 무서웠는데 막상 죽고 보니 별거 없네. 천국, 지옥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, 사람도 별로 없네. 누구세요? 미안, 놀라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. 여기 시청처 잠들 수 있어? 고마워. 근데 너왜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? 그냥. 그럼 나부터 말할까? 난 자살이야. 괴롭힘 당했거든.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나 괴롭히고, 선생님들도 알면서 모른 척 하더라. 이상하게 보지 마. 걔네 지금쯤 징계 먹고 다 난리 났을걸? 뭐야, 왜 웃어? 빨리 너도 말해. 가정품. 뭐라고? 아빠한테 좀 맞아. 왜? 술에 취하면 그러시는데 이번엔 잘못 말했나. 그럼 너 여기 오기 전에 취미 같은 거 있었어? 취미는 아닌데 그래도 강아지는 좋아했어. 나도 강아지 좋아했었어. 근데 너내 취미 안 궁금해? 뭔데? 난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. 어릴 땐 부모님이랑 놀이동산 가서 그림 대회도 나갔었다. 그때 진짜 재밌었었는데. 저기 뭐야? 헐, 여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있나 봐. 우리 한번 가보자. 역시 선생님의 삶이 적힌 종이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종이를 뽑으셨다면 이 다리를 건너 환생하실 수 있습니다. 제이포킹 가봐. 엄청 재밌겠다. 한번 가보자. 잠깐만. 넌 진짜 괜찮아? 난 많이 걱정되는데. 뭐가 나올지 기대되잖아. 빨리 한번 해보자. 너가 먼저 해볼래? 막상 하려니까 긴장돼. 저기, 넌, 네? 안타깝게도 당신이 가정 내 폭력이 끊기지 않는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. 저기, 응? 우리 한번 가까워서 볼래? 오, 평범한 가정? 부럽다, 강아지도 있네. 좋은 거 뽑았네. 어? 어, 좋은 가정이지. 있잖아. 응? 꼭 행복해져야 돼.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. 다시 바꾸자. 미안해. 왜? 너 그럼 가져가야지. 난 맞는 게 있으라니까 괜찮아. 나 대신 이렇게 해야 돼. 야, 많이 기다렸지. 괜찮아.
근데 우리 오늘 뭐 먹을까? 그래봐도 떡볶이 아니야? 그러긴 하지. 어디 봐? 저기 뭐 있어? 아니, 내가 아니고. 아, 너 쟤 알아? 쟤 옆반에 아니야? 항상 늦게 오고 지쳐있다고 그러던데. 아, 어쩐지 상처가 많긴 하다. 좀 이상한 일 같아. 너 혹시 먼저 갈 수 있네? 응? 미안해. 저기 반지 줄까? 고마워. 너의 등을 보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미안해져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져서 지금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너에게